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우들에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배 같은 피 흘려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되는 삶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자랑거리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무언가를 자랑하고 사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랑거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뭘 자랑으로 여기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자란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자랑거리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2절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전에는 전혀 안 보이던 것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믿지 못하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전에는 세상 것을 자랑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이 인생을 바꾼 겁니다.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마음에 정말 모시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 화해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싸우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영토에 대해서 지배권을 주장하는 세력이 두 세력이 있으면 싸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꼭 그와 같이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왕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늘 마음이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은 내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왕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늘 하나님과 싸웁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 나름대로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터에서조차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터에서 늘 갈등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해결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과 화해했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화해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가 막힌 증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환난도 자랑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정말 말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난을 자랑하다니. 아니, 세상에 환난을 당한 것을 자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환난도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환난을 자랑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왜?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인격을 우리가 다듬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환난과 고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인격을 우리가 형성해 가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환난이 내게 주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이 환난이 내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학생이 대학을 들어가면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유학을 가게 되면 더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교로 합격을 하고 장교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면 은근히 자랑합니다. 어떤 선수가, 운동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면 그건 말할 수 없는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을 들어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장교 훈련을 받으러 가거나 국가대표 선수가 될 때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대학 공부, 유학 가서 공부하는 거, 장교 훈련,
국가 대표 선수가 어느 정도 훈련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죠?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 연단과 시련, 환난을 거쳐서 내 인격이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집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 이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4장 17절에 환난을 경한 것이라는 그런 묘사를 해서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환난이 중한 거지 어떻게 경한 겁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비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뭘 비교해요? 이 환난을 통하여 내가 얻게 되는 것에 비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가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순간에 환난이 전혀 달리 보여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요. 왜? 그곳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어 가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2절 3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사도들은 한결같이 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들은 환난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고통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인데 여러분도 이제 환난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진짜 믿어진 사람은 고생이 고생이 아니고 환난이 환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정말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생을 당하게 하고 나에게 환난을 주시면은 내게 유익하니까 주신 거죠. 유익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실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도 다 감사하고 오히려 환난 당한 것을 자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역사예요.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성령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세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면 보증서를 주죠.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서 가지고 가면 바꿔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받았다는 것과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도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염려가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환난이 자랑이 안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 아직도 나는 환난을 자랑하는 그것은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건 진짜 믿으십니까?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내 형편은 돌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사랑인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는 소망을 자랑하는지 환난도 자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세상 자랑을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 예를 들면 돈 많은 거, 뭐 성공한 거, 뭐 인물이 잘생긴 거, 재능이 많은 거,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여전히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만 자랑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자랑거리만 자랑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는지를 성경이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게 뭐가 모순이 되냐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에게 왔다가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 이제 뭘 더 제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가진 돈을 다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할까요?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에 멘토로 오신 박특훈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국교회가 돈의 노예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의 노예, 교회도 돈의 노예고 성도들도 다 돈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국교회가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 증거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유하다는 것을 꼽아요. 다시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복을 주신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을 사랑 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속에 아주 뿌리 깊게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걸 보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뭐로 증명할 거야? 뭘 보고 알아? 나 부자야. 아, 하나님 당신 축복하셨네. 가난하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면 가난하게 하실 리가 있어.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돈이 필요해요.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버린 증거니까. 돈이 있어야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돈을 사랑하고 계속 돈도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해야 돼.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대학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 합격 못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 망신 다 시킨 거예요. 교회도 못 나와요. 부끄러워서. 뭘 떳떳하다고 교회를 나와요. 대학도 못 들어가고. 새벽기도도 했어요. 부모도 다 새벽기도 했어요. 11조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아이가 대학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원망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무슨 체면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여튼 무조건 큰 집 사야 돼요. 무조건 큰 차 사야 돼요. 사업은 성공해야 돼요. 왜?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내 믿음 좋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실패했다, 불합격했다, 환난을 당한다. 그건 창피한 일이에요. 교회 못 나와요. 교회 옮겨가야 돼요. 성도들끼리 무슨 낯으로 얼굴 봐요. 예수 잘 믿는다 그래놓고 꼴도 좋다. 평소에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겠지. 가난해졌다면 뭔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됐어요. 이건 정말 진짜 고개 들고 못 다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데도 계속 돈, 돈, 성공, 성공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를 자꾸 부흥성장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사님에게는 교회가 부흥될 테니까. 교회가 아주 작아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는 사랑을 안 주시나 봐. 이런 판단과 생각이 쫙 깔려 있습니다. 아, 큰 교회들끼리도 막 경쟁이에요, 큰 교회들. 왜?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냐? 여러분, 이건 정말 완전히 넌센스예요. 예배당 크기, 교인 수,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사랑하냐 안 하냐 절대 기준 아닙니다. 초대교회 일곱 교회 중에 제일 부유하고 그래도 규모도 크고 소위 말해서 정말 대형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라오디기아 교회예요. 근데 그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초대교회 일곱 교회 중에 아주 가난하고 작은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는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요한계시록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뭔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더하셨고, 규모가 작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믿음을 증명하려고, 어떻든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져야 되고, 그래서 큰 집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된다는 생각에 시달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그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초라하고 부끄러워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요, 자기 재산 다 나눠줘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돈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든지 증명하려고 축복을 통해서, 뭐 잘 되는 걸 통해서 애를 쓰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든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가난한데,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내가 실패하고 가난하고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아니, 교인들 앞에 나서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있어요, 이건 정신병자처럼 취급받지 않겠니?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실패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너무 확실한 증거니까, 환난을 당해도 오히려 그걸 자랑할 정도라니까. 그게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 믿을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환난을 당했다고?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이 십자가가 취소가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어떤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그만 딸을 먼저 하늘나라 보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눈을 뜨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신학교 동기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내 딸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서 깨닫는다. 이제는 아프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위로를 가지고 그 슬픔 중에서도 감사하는 이 사모님,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사모님에게 그 동기들이 다 정말 박수를 보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때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같은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목사님도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낸 일이 있어요.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기웠던지 남몰래 흐르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듯 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반 뒤쯤인 듯 하다. 새벽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내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엄청난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고통이 뭐지요? 이 환란은 뭔가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 고통과 환란을 통하여 내 인격이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환란밖에 없다고. 그게 사도 바울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구하세요. 성령님, 저에게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시오.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 마지막 저녁 집회 때 80이 넘으신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 전에 간증을 하러 나오셨어요. 저는 이분이 무슨 간증을 이렇게 하실 것이 있으신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간증을 듣고는 놀랐어요.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난파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투옥이 돼서 20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출옥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권사, 80이 되신 넘으신 권사님이세요. 자기는 그동안 자기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이번 부흥회를 참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 가짜였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산당이 되고 간첩이 되고
그리고 간첩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난파되었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짓이든지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아이 하나를,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난파됐습니다. 엄마와 딸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적을 이루려면 장녀처럼도 살았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누가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그게 너무 기뻤다고 그랬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죄가 다 용서받는다니. 자기는 그래서 얼른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를 숨겨둔 것이지 진짜 사함 받은 것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흥회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니까 자기는 그냥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정으로 회개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용서받았다고 믿었지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자기는 없었대. 용서와 구원이라는 말이 타성처럼 여겨져 버렸대. 자기는 왜 오래 믿으면 오히려 구원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닌지 자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대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비로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비로소 깨달았노라고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울먹이면서 말씀,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용서받아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려면 내가 도대체 어떤 형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비로소 그때의 십자가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그리고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나를 향하여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이건요 너무나 확실해요. 억지로 믿으려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 확실하니까. 그걸 믿고 내 삶을 보면 가난이, 실패가, 환란이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모습으로 내가 바꿔져 가니까. 뭐 인물이 잘난 거, 돈이 많은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뭐 성공한 거, 합격한 거, 오히려 그거는 우리를 더 교만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위험한 것들. 그건 정말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지. 환란이 더 자랑스러워요. 아, 여러분, 이 기적이요 얼마나 놀랍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이제는. 환란도 자랑거리가 되니. 아, 가난도 실패도 환란을 당한 것도 이제 내게는 자랑거리가 되니. 세상 뭐가 겁이 나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이 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실패했다고 하나님 영광 가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내 실패를 자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숨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으시고 이제는 자랑하는 게 바뀌었나요? 세상 자랑은 이제 다 버렸고 하나님 그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자랑이고 환난이 자랑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11절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어떻든지 잘된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보려는 이 무익한 노력에서 이제 저를 온전히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제가 완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다시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환난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변화되며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소서. 성도들을 찬양으로 세우소서. 감사로 세우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세우소서. 하나님 환난도 고통도 시련도 실패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오늘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를 덮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진 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은혜의 눈이 닫힌 자에게 주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부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형편에 여러 가지 무너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게 해주소서. 오늘도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감사를 일으키시고 찬송을 일으키시고 기쁨을 일으키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 주소서. 사랑, 환난을 나는 자랑한다. 내가 겪는 실패를 내가 오히려 자랑한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나는 고백하고 자랑한다 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전히 사로잡으소서. 은혜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신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감사를 이렇게 헌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감사할 제목을 항상 주소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해주소서.
감사에 감사가 넘치게 주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도와주고 베풀며 사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하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고 돌아갈 때 성도들의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주시고 병든 몸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주시고 우리의 기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소서. 성도들의 먹고 있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주의 일할 힘이 있게 해 주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복음화되고 서로 화해하고 민족이 화해되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정말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이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 이 민족이 귀하게 쓰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사로잡으시고 핍박당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오늘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